늘 크고 넓게 자손들을 품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많은 것이 변하는 시대. 육아라는 둥지로 사랑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조부모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가장 큰 효도가 아이를 낳은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하세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은 뭐 굳이 뭐 좋은 데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잠깐 어디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인데도 부모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솔직히. 예. 저는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1층에는 시부모님 살고 2층엔 저희 사는데 어떻게 보면 신랑이 너무 바쁜데 제가 힘들 수도 있었지만 순우름 육아 플러스 부모님이 계셔서 지금 이만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5-6년 만에 처음으로 좀 내려오셔서 장기간 계셨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확실히 제가 퇴근했다가 돌아왔을 때 혼자 있고 싶어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을 이제 할머니가 채워주시는 거죠. 할머니가 애들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하니까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또 저한테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고 너무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서로 이제 행복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건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대신해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예건이를 돌보는 수결 씨. 돌봄 공백이 생기는 시간을 기꺼이 채워주며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육아휴직 끝나서 며느리가 출근하니까 어린이집에 이제 며느리가 데려가고 또 끝날 때는 이제 엄마가 6시 퇴근해서 오다 보면 6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버스 기다렸다가 어린이집 차 기다렸다가 애기 데려와서 간식도 먹이고 또 텔레비도 보여주고 또 그림도 같이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며느리가 힘들어가 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또 애기도 하면 힘들잖아. 치대 엄마한테 치대고 하면은 그런 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면 내 손주라서 그런지 힘들진 않아요. 손주를 돌보면서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도 많다는데요. 그래도 변함없는 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 먹으면 더 주세요. 네. 네, 왜 웃어? 맛있었어? 아이고, 우리 예건이 되게 잘 먹네. 지금은 애들을 우리는 주체가 돼서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이 핸드폰 그거나 인터넷 그게 우린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세대니까.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 그 기본만 해서 뭐 카톡이나 보내고 이러니까 이제 배워주는 데가 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도 일주일에 세 번 이제 월라수 가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따라가는 신용은 해야 되니까. 일명 황혼 육아 중인 조부모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주는 지자체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제주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글쎄요, 저는 비용을 처음에는 우리 며느리가 5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안 받으면 안 되고 30만 원만 달라. 그 대신 내가 그거 받아도 장도 봐왔어. 왜냐하면 퇴근해서 오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퇴근하고 애 씻기고 뭐 하다 보면 밥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장바가 와가지고 밥도 해놓고 이렇게 그렇게 비용은 그렇게 썼어요. 어차피 그 도우미를 구해도 비용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주는 것도 그것도 비용이 좀 책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비
왜냐면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는 못 타잖아요. 택시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또 간식도 제법 들어요.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또 잘 먹어요. 잘 먹으니까 예뻐서 또 사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법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둥이 가정인 소혜 씨 댁은 아이 돌보미 선생님이 주말마다 방문하십니다. 바로 15년 경력의 베테랑 김재정 선생님이신데요. 연두색 하나, 유진이가 둘, 보라색 하나만 더 주세요, 유진아. 첫째가 18개월 때 토요일에 일을 했어요. 그때 아이를 돌봐주실 분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이들 보험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육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돌봐주신 시간 동안 제가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할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셋째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오시면 그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 부모님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육아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맛있어? 맛있어. 아이들은 할머니로부터 받는 정서적 안정감을, 보호자는 친정엄마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 직업적 소양은 물론 진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정에 파견되어 아동을 돌보는 1대1 맞춤형 서비스로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일을 합니다. 아동 위주로 즐겁게 놀이를 하면서 적절한 지원과 따뜻한 돌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죠. 아기들이랑 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든 일은 힘든 일이지만 아기들이랑 놀다 보면은 웃을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에너지를 받고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뿌듯합니다. 손주 육아를 봐주는 조부모들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름하여 조부모의 재발견. 손주와의 소통과 공감, 훈육과 감정 코칭 등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누구 할머니, 누구 할아버지 이기 전에 나 누구 나 강진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상장을 수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부모이기 전에 온전한 나를 찾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어느덧 조부모, 그 이름 자체로 분명 더 없는 가치임을 되새겨봅니다. 딸 사이가 이제 시부모네가 이제 통영에 있어서 저 혼자가 이제 같이 양육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제가 저 스스로한테 많이 놀래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나 자신한테 잘하고 있다고. 그 노고에 내가 또 노고상을 듣고 싶어서. 열린 마음으로 자식들을 이해하고 나를 다시 돌아보는 따뜻함과 토닥임을 상장에 고스란히 담아봅니다. 과거에 그 저희들은 그 아기를 키우던 방식하고 현 시대하고 교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려면은 저희들이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교육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이제는 실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예정을 보내고자 합니다. 칭찬하는 방식이라든가 옛날에는 쉽게 말해가지고 야 이거 너 잘못했네. 이 그림 너 이거 잘못 그렸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배운 식으로 애기의 눈높이에 맞게끔 아 이렇게 그렸구나 표현이라든가 반응을 많이 보여주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감정을 진정해서 너 지금 화났구나. 우리 귓속말 해볼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말을 하라 그랬죠. 최고야. 손주 양육의 힘든 점은 해결하고 보람과 방향은 발견합니다. 열정만큼 특별한 손주병법이 제대로 통할 듯합니다. 맞벌이 가구가 많아지면서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 가족 형태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부모들이 손자녀에 대한 올바른 양육과 정서적 지원 방법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고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와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자녀에게 중요한 지원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는 조부모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정 내에서 더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김형진, 고희순 부부는 손주들을 위해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자, 이거 배추, 우리 배추 보장이거든. 네. 우리가 심어보자. 네. 네. 주말마다 손주들이 방문해 보살이 같은 손으로 함께 가꿔가는 텃밭.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연하고 친숙하게 해가지고 그를 목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기 보면은 그 지주대가 많습니다. 바로 그 저희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버지들 바로 역할이 지주대 역할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손자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매 주마다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올 때마다 보면은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세대와 세대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시대. 김형진 씨가 할아버지가 되면서 다짐한 이 마음은 다시 육아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조촐한 수박 파티가 열렸네요.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주를 돌보는 일은 힘들거나 벅찬 숙제가 아닌 함께해서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 쏙 먹어봐. 자기네가 해야 할 것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니까 되게 또 좋아하죠. 또 저희들은 또 아기를 한번 키워봤기 때문에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딸도 하고 아들도 마찬가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 보는 거 돼가지고는 뭐 만족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안심되잖아요. 직장 생활 하는데도 아기들이 안심하고 그 보육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 사위든 딸이든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기쁨을 주니까, 예. 뭐 피곤한 거는 전혀 없고 뭐 짜증나는 것도 없고 그 주말 되면 매일 기다려집니다. 삶의 중요한 가치와 안정을 찾아주는 지지대. 세월이 빚어낸 경험의 축적이 세대를 넘어 지혜롭게 결실을 맺는 중입니다. 변화하는 육아 문화와 세태 속에서 갈등과 혼란보다 배려와 존중으로 동행하는 것. 가정의 따뜻한 양육자로서 각자의 이름이 서로 어우러지는 길입니다.